아이고, 순간 던졌는데 뭘 보고 던졌는지 분명히 고기 움직임을 보고 던진 것 같은데요. 손맛이 느껴지나요? 오, 뭐 들어왔네. 꼰적꼰적하네. 뭐야? 뭐 번쩍하길래 첫 저쪽 끝에는 고기가 노네. 어디 이쪽 방파제? 저 트럭 타고 들어오네. 말이 수로는 많은데 아, 옛날에 다 방생감입니다. 위에 물타다행이 확 나길래 하나 둘 빠졌어. 두 개 다 둘 빠졌네. 한 그래도 한 15마리는 들어갔나 보다. 열댓 마리. 아이고, 이 가뭄에 손맛은 제대로 봐. 아이고, 다 방생각이야. 얼른 살려주세요. 잡느라고 고생, 살려주느라고 고생. 야들도 신세계 맛을 봤다. 오, 뭐야? 뭐지? 조금 아까 건너에서 잡으셨었는데 멀리서 뭔지 잘 몰랐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까치복을 잡아 놓으셨네요. 물 건너 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없어? 오, 고기 특이하다. 아니, 아까부터 이게 가장자리에 이게 보이길래 이게 고기인가? 뭔가 하고 도망가잖아, 그래도. 아니, 그거 가지고 얘 좀 건져봐요, 이 고기 좀. 이거 좀 떠봐요. 여, 고기. 원고기지, 뚜구리 같기도 하고. 여. 아, 뭐요, 뭐요? 고기예요? 네. 아, 고기. 잘 잡아. 뚜구리인가? 고구리. 뚜구리. 민물 고구리 아니야? 아. 올려놔봐요. 맞네. 고구리네. 민물 고구리. 저기 통에 넣었던 거. 고구리. 이것도 매운탕처럼 먹는 거. 이거 동네에서 저거라는 거 아니야? 뚜구리. 뚜구리 맞네. 뚜구리라 그래, 이거? 예. 네. 어, 입도 크고요. 네. 약간 신세계네, 바닥까지 와갖고. 바다를 일구고 있습니다. 아우, 티가 많아서 그냥은 보이질 않네요. 하니까 이제 조개가 한두 개씩 나오네. 와. 이게 지금. 모래가 너무 많이 내려와갖고 다 파놓은 거구나. 덮여갖고. 근데 조개가 엄청 많은데? 많잖아 이거. 어, 조그만한 건 살려놔야 되겠대. 다음에 잡아먹게. 더 줄게요. 조금만. 응, 큰 거만 쓰고 나머지는 다. 조그만한 것도요. 계속 들어앉아 있네. 맑으면... 아이고, 요 큰 거 하나만 빼고 다 살려줘. 살려줘. 예, 살려줘. 여기 아파서. 어? 아, 뜰채가 좀 약하다고? 아, 뜰채. 와.
그 중에서 큰 것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다 살려주면 되겠네. 왔네. 세 번 떴는데. 야. 와, 뭐 되게 대박. 큰 것만 골라. 응.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이런 이거 굽는 거 가지고 굽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겠어. 그러게. 지금 물이 흐려갖고. 그냥은 안 보이잖아. 아, 저게 요거 예쁘다. 어때? 이거 굽네. 저쪽에 가서 통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지? 그러게. 어제 캐온 조개로 아침에 진한 국을 끓여 먹고 조개전을 부쳤습니다. 야, 이거 맛이 아주 상당합니다. 특별합니다. 해금만 잘하면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는데 맛있어요. 먹으면서 찍고 있는데 조개전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맛있습니다. 아, 신세계다.